네, 오징어 게임 캐주얼 토이. 이렇게 오징어 게임이라고 한글로 써져 있는 것만 봐도 기분이 좋네요. 자, 한번 뽑아보겠습니다. 자, 어떤 게 나올 것인지. 세개다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요. 자. 네, 오징어 게임. 네, 캡슐 토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하나 뽑았는데요. 세 종류가 있긴 한데, 모양이 다 똑같아서, 일단 하나를 이렇게 뽑아봤습니다. 어떤 건지 한번 열어볼게요. 그냥 이렇게 보니까, 저는 이렇게 입체적인 피규어인 줄 알았는데, 이게 좀 평면이네요. 그건 조금은 아쉽지만은, 네,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하지만, 이렇게 좀 크기가 좀 커서, 네, 존재감이 있는 것 같아요. 네. 네. 아, 이걸 참, 여기서 보게 될지 정말 반갑더라고요. 네. 열어보겠습니다. 열쇠고리인데요. 네, 이렇게. 오징어 게임을 대표하는 캐릭터. 이렇게, 저는 이제 사각형이 돼 있는 걸 이렇게 뽑았습니다. 네. 디테일 있고 되게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해서 그냥, 걸고 다니는, 네, 한번, 걸어보겠습니다. 이게 이제 이렇게 마스코트로 해서 이제, 상품화가 돼서 나왔네요. 자, 한번 걸어보겠습니다. 이렇게, 가방 같은 데다가, 열쇠고리처럼, 네, 달고 다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이런 식으로. 네, 이렇게. 이렇게 하면은, 네, 이렇게 달고 다니면은, 되게 빨간색, 검정색, 하얀색, 이렇게, 색감도 좋고,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, 그런 열쇠고리가 아닌가 생각하고요. 그럼 여기에서 오징어 게임 캡슐 토이,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또 다음에 더 재밌고 새로운 아이템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